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만 오늘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를 보면 정말 답답한 시장이라고 좀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크게는 좀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따졌을 때는 일본 니케이 지수의 상승이라든가 중화권 증시의 상승이 또 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의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은 뭐 그리 큰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형주 자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뭐 하방으로 빼기 위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진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좀 개별적인 뉴스도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시가총액 상위 쪽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에서는 현대라든가 현대차라든가 기아 같은 좀 현대차 그룹 종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탄력을 좀 둔화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반기 보고서가 이제 마감이 됐죠. 하지만 이번에 감사 보고서가 지연 제출되거나 또는 제출이 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한정 의견을 받은 기업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면서 개별 종목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폭도 하락폭이지만 오늘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개수를 살펴보면 하락 개수가 유독 많은 1,800개 가까이 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투심 자체가 좀 약한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을 좀 엄밀히 좀 따져보면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의 매도는 아무래도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선물 쪽에서 240억 수준의 매도라고 감안한다라면 지수를 크게 빼기 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단지 좀 관망세에서 개별적인 악재 이슈도 좀 맞물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환율의 흐름들도 역시 보시면은 다행스럽게 원달러 환율이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기보다는 상승폭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상승이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올바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는 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 장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의 상황을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 뭐 우리만 떨어지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기회를 또 잘 살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번 주에 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역시 미국의 FOMC 의사록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요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오늘 밤 내일 정도면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FOMC 의사록을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최근 CPI 지표라든가 PPI 지표가 우리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은 FOMC 의사록이라고 하는 것은 CPI 지표가 발표되기 이전에 있었던 FOMC 회의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CPI 지표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이 확인된 자리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에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좀 충격은 좀 제한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좀 반영해 주듯이 좀 미국 선물 시장도 당 초반에는 오전에는 좀 약세 구간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하락폭을 만회하고 상승 전환까지도 좀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시장 전략은요. 보유한 종목들을 정리하는 전략보다는 내가 계획을 갖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한다라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되 조금 호흡을 느리게 가져가면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면 이번 시장의 좀 조정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그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들 분할 매수하는 전략 한번 잘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